안녕하세요. 강산 또각입니다. 오늘은 지금 덕유산에 왔습니다. 현재 온도는 영하 5.2도. 평일이라 사람이 없어 좋네요.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등산을 시작해 보실까요? 우선 곤도라부터 탑승하겠습니다. 예, 이제 곤도라 내려서 이제 저기 보이는 정상이 보이는 설천봉으로 아니 향적봉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설천봉입니다. 이야 정말 멋지네요. 오기 잘했네요. 정말 예쁩니다. 현재 영하 7도네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겨울 왕국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 설천봉 쪽 한번 봐주고요.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해가 뜨니까 환상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상하초가 따라옵니다. 저 멀리 남대교산도 보이네요. 같이 진행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뒤 둘러봐도 엄청 멋있네요. 네, 정상 향적봉의 모습이 보이고요. 멀리 남도교까지 이어지는 능선이 보입니다. 멋있네요. 남도교까지. 정말 멋있네요. 우와. 네, 곤도라에서 내린 지 20여 분 남짓에 덕유산 정상의 향적봉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곤도라 산다고요. 세게 울어서 너무 춥네요. 정말 매서운 바람이. 여기서는 정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엄청나네요. CCTV 보니까 어제 밤까지 막 눈이 오던데. 앞에 휴게소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장면 하나 뺄 수가 없네요. 너무 예쁘네. 정말 어휴 멋있습니다. 현대폰 대피소 현재. 저 앞에 중봉이 보입니다. 아, 길 너무 예쁘네요. 아, 저기 향적봉이 보입니다. 사람 많이 줄 서서 사진 찍네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중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기 지위가 중봉입니다. 예, 중봉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예, 중봉. 그 다음에 저 밑에가 덕유팡전입니다. 중염령으로 이어지는 길이죠. 제일 멋있다는 중염령으로 이어지는 길.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오수자굴 옆으로 내려가서 부천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저희가 왔던 향적봉이었고요. 아, 눈이 너무 좋아. 여기서 오수자굴로 안 가고 그냥 동영령 해서 안성으로 빠지는 걸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동영령까지 더 눈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염령까지 2.7km 남았습니다. 이야. 구름도 신선히 산한대네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 백암봉. 백암봉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백암봉에서 동염령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촬영은 말이 필요 없네요. 그냥 힐링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같이 그냥 눈이 즐거우시길 바래요. 2년 전에는 반대로 올라갔었는데 이제 오늘은 안성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합니다. 고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상고대가 녹고 있네요. 동염령으로 진행하면서 고도가 낮아지니 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오른쪽은 다 녹았죠? 왼쪽은 아직 눈이 남아있네요. 오늘 눈, 날이 오후에는 0도까지 올라간다는데 또 해까지 떠서 상고대가 많이 없어질 때도 합니다. 날 잘 잡았네요 오늘도. 네, 동염령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이 이 오른쪽이 이제 안성 탐방 제가 내려가게 될 길이고요.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대피소도 하나 있고요. 네, 대피소에서 쉬고 이제 안성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죽길이고요. 저쪽 안성 집으로 안성 탐방까지 4.2km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고대는 다 날아갔네요. 눈 하나 없이, 어우, 바람만 정면으로 맞으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길 옆으로 다 계곡물인가요? 다 얼어 있습니다. 땡땡. 제 지난 영상 보면 안성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동염령에서 안성 방향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에서 그때 동염령 올라올 때는 여기서부터 상고대가 폈었는데 오늘은 없네요. 눈만 엄청 많습니다. 안성 탐방 2.9km 남았습니다. 여기도 높이가 해발 970m네요. 이제 점점 내려가면서 눈이 다 녹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영상으로 간다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좋은 구경을 해서 다행입니다. 예, 이제 칠연폭포 갈림길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녹기 시작하네요.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칠연폭포는 여기서 아 300m 저쪽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저는 안성 탐방 1.2km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네, 동염령에서 내려와서 안성 탐방 지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택시를 타고 무지리지트로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산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